떨쳐내는 게 아니라 나한테 더 무더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. 정왕동의 하늘이시합니다. 안녕하세요. 선생님. 네. 댓글에 네. 말씀 시원하게 해주시면 좋다는 얘기 많아요. 저 돌려서 얘기했는데요. 아, 점사보다 저 최대한 돌려서 좋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, 저는 점사보다 보면 조금 욕도 많이 나와요. 그래서 말이 조금 거칠을 수도 있습니다. 보시는 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세요. 선생님. 네. 이거는 이제 제 개인 그 건데 네. 저희 집에 강아지가 두 마리가 있어요. 네. 꼬미하고 달이라고 아주 문제가 되는데 얘네가 네. 그냥 저랑 잘 놀고 있다가 갑자기 허공을 보고 뭐가 있는 걸 쳐다보다가 짖기도 하고 막 도망쳐서 저한테 들어오기도 하고 막 이래요. 근데 개들이 귀신을 본다고 하잖아요.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. 혹시 얘네가 귀신 보고 그러는 거야? 겁이 나가지고. 아니 우리 PD님이 만약에 집에 진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잡귀, 뭐 허주, 응?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우선 PD님한테 증상이 나타나야죠. 증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 일명 이제 우리도 손님들이 오시면 내가 이상해요. 집에 들어가기도 싫고 뭐 몸도 아프고 잠도 자도 잔 것 같지도 않고 막 이래. 근데 흔히 딱 들으면 신병인가 할 수도 있는 그런 거랑 약간 헷갈릴 수도 있어요. 집안에 잡귀, 잡신이 있다고 하면 증상들이요. 집에 우선은 들어가기가 싫어. 무서워. 그냥 내 들어갔는데 너무 무서워. 그러고 잠을 자잖아? 잔 거 같지가 않아. 계속 시달리네. 그리고 집안에 이제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. 그리고 각자 가족들이 따로 국밥이 되는 거지. 그리고 그런 증상들이 또 나타나고 뭔가 모르게 나를 누가 지켜보고 있다는? 그런 증상들도 있다 얘기를 해요. 그리고 뭔가가 소리가 들려. 근데 그런 게 신병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, 지금? 신병, 너 신받아야 돼. 뭐 어떤 신병. 그 무병에 관한 어떤 그런 증상들과 집안에 잡귀가 있잖아요. 그럼 그런 증상이 좀 비슷해요. 잠 못 자죠. 자도 개운하지 않죠. 몸이 막 짓눌리는 것 같아. 그리고 집에 정말 들어가기 싫어. 집에 못 들어가겠어. 그 다음에 집안에 식구들이 뿔뿔이 각자의 막 이렇게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게 집에 그 터에 잡신이나 잡귀들이 허주가 이제 있다고 봐요. 근데 보자 치면 그게 원래부터 거기 있었냐? 그건 아닐 수 있어. 있던 잡신도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어디를 갔어? 가서 나한테 딸려 들어와서 상갓집을 간다든지 어디 사내를 잘못 갔다든지 우레를 잘못 갔다든지 그러면 그게 따라 들어올 수 있단 말이야.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? 내가 그거를 뭔가를 이상을 감지를 했을 때 내가 그거를 떨쳐낼 수 있냐? 그거는 조금 일반인들은 어렵다고 봐요. 내가 기가 엄청 세요. 그래서 나는 그 다 물리칠 수 있어요.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잘못하다가는 오히려 떨쳐내는 게 아니라 나한테 더 무더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하냐? 집안이 뭔가 내가 시원치 개운치 않다. 그리고 뭔가 일이 자꾸 틀어진다. 잠을 자도 잔 거 같지 않고 몸이 편안하지가 않다. 가족들 간에 불화가 생긴다. 뭔가 이상진 거야. 근데 그게 처음부터 계속 그랬던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시작이 될 수 있어요. 그러면 그때는 이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잡귀, 잡신을 좀 의심해 볼 만한 그런 게 있어. 털을 편안하게 해주면 그거를 이제 저희 같은 이제 무속인들, 무당들이 그 잡귀, 잡신 그거를 싹 끌어내 나와야 돼, 그 집안에서. 그래야 걔네가 끌려나오지 일반인들이 나가 그런다고 나가지 않는단 말이야.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평균적으로 왜 알려진 것들 있잖아. 뭐 팥을 뿌린다, 소금을 뿌린다 뭐 막 이런 거. 근데 그런 걸로는 조금 어려워요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저희 같은 무당들, 무속인들을 찾아서 상담을 받으시고 정말 그 집에 터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부터 하시고
정말 그게 귀신 때문에 그런 건지, 어? 잡신이나 어디 가서 내가 정말 못 갈 때를 갔다 와서 그런 게 붙어온 건지, 그런 확인을 먼저 하신 다음에, 그 다음에 저희 같은 이제 무당들이 그거를 다 모아서 끄집어서 나와야죠. 네. 네. 이제 갑자기 듣자면서 생각이 난 건데. 네. 그럼 저희 집 잡귀 있는 거 아니에요? 아니. 맨날 피곤해요. 자기가. 아 무슨 그 말도 안 돼. 그건 지금 PD님이 운동을 좀 하시고요. 몸관리를 좀 하세요. 그거는 몸 지금 PD님은 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. 귀신이 아니라 털을 봐야지 저희가 알고요. 그게 딱 오면 정말 잡신인지 허주 때문에 그런지가 보여요.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이 나도 이렇기 때문에 나도 이중성인데 우리 집이 이상한가?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. 분명히 미신이라고 해야겠지? 사람들은 또 안 믿는 사람들은. 근데 이건 정말 증명되지 않은, 우리 같은 무당들도 정말 인간인데 증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.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그런 것들 때문에 힘이 들다 그러면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게 좋아요. 뭐 이상한 거 시키는 거 아니고요. 잘못된 거 시키는 거 아니니까. 정말 내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너무 힘이 들다, 집에서 있기도 너무 힘들고 내가 되는 것도 없고 그런다 그러면 도움을, 저희 같은 무당들한테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다고, 맞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PD님은 아니에요. 아니, 그러면 네.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, 네.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하는데 지금 강아지들이 본단 말이에요. 얘네 왜 이래요? 아, 그거는 어쩌다 한번 그 이제 강아지들이 옛부터 옛날부터 강아지들이 뭐 귀신을 본다, 그래서 집을 지켜준다, 뭐 검은 개가 뭐 더 잘 본다, 뭐 이런 속설이 있어요. 있는데 걔네들이 예민하잖아. 청각 후각이 굉장히 발달된 동물이잖아.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말 예민한 소리에도 그런 반응을 할 수 있고 쳐다볼 수 있어요. 그거 걔들이 쳐다본다 해서 어머 얘가 정말 귀신 있나? 이거를 얘기할 수는 없어요. 그건 아니야. 걔들이 아주 예민하고 뭔가 이제 그런 게 걔네들도 청각 후각이 예민하다 보니까 우리가 듣지 못하는, 우리가 어떤 냄새 맡지 못하는, 뭐 사람이 사람보다 훨씬 그런 쪽으로 발달돼 있으니까 그래서 반응을 하는 거지. 걔가 꼭 쳐다본다고 그러면 우리 집 걔가 다 그러면 집집마다 귀신이 다 있는 거잖아. 그건 아니고. 네, 그건 아닙니다. 끝으로 말씀 드릴게요. 네, 요즘에 많이들 뭐 이런저런 일들도 많고 그런데 뭐 지방까지 너무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. 요즘 찾아오시는 손님들 다 솔직히 저희 같이 이제 무당 이 점집에 찾으신 분들이 다 힘드신 분들이잖아요. 뭐 좋아서 이런데 뭐 내가 뭐 편안한데 이런데 찾아올 일은 솔직히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힘드신 분들이 많이 오는데 그 와중에도 이런 뭐 어떤 내가 어디 잘못 갔어 오늘 얘기한 잡신이나 어떤 귀신들 때문에 내가 좀 시달리는 분들도 정말 생각하시는 것보단 좀 많아요. 그러신 분들은 그렇게 힘들어 하지 마시고 뭐 무당 선생님들을 찾아가시던 하셔가지고 상담을 좀 받으셔서 해결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. 오늘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